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저만 지금까지 출연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98년생분의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현재 지금 나이는 98년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구매대행이랑 일본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그리고 위탁 브랜드 병행 수입, 이렇게 다양하게 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오라인 채널을 개설해서 온라인 사업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 있는 오라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네. 제가 원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대학교를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성격적으로 좀 공부가 되게 안 맞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을 좀 해보다가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에서 무자본 창업 해외 구매대행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학기 정도만 휴학하고 해볼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물리학과입니다. 아. 전혀 관련이 없는 네, 학과입니다. 혹시 그 유튜브 강의 같은 거는 따로 들으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강의는 따로, 뭐 이제 유료 강의를 따로 듣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그 수많은 이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참고하고, 이제 그 유튜버들의 전자책 정도만 좀 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네, 현재는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3개국 구매대행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당근 위탁이랑 그 다음에 브랜드 병행 수입 조금씩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최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조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질문이 없는데요. 당근 위탁은 어떤? 아, 이게 제가 시작한 지 딱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일본 구매대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구매대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 일본의 중고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당근으로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일본 구매대행을 당근이랑 결합시켜가지고 사업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해서 당근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게 당근이 중고 판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거는 이제 중고 판매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당근이 중고 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근 중고 거래랑 당근 비즈니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당근 중고 거래인데, 이게 당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과일, 그 다음에 뭐 고기, 이런 식자재들을 당근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당근 위탁으로 과일이랑 떡 이런 거를 조금 팔고 있습니다. 혹시 과일이랑 떡은 국내?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과일이랑 이제 떡을 팔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직접 내려가서 직접 그 농장주분들이랑 위탁가를 협상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과일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저는 지금 포도랑 샤인머스켓을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아, 혹시 판매 채널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농장인데 저는 제가 농장을 찾은 게 아니고 이제 블로그에서 네. 제 블로그 보고 연락 와서. 아, 확실히 파워블로거시라가지고. 그럼 혹시 현재 네. 최근 매출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약간 문어발 느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깊게 하는 것도 있고 얕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을 좀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잘 나오는 매출은 어떤 거고 가장 못 나오는 매출은 어떤 거?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특이한 특성을 띄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모든 파이프라인이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보통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쿠팡에서 잘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왜 제가 스마트 스토어만 잘 될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한 것처럼 쿠팡에서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매출이 거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제가 많이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는데, 사실 아직 그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소싱을 할 때 100% 네이버 쇼핑에서 소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수동 등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는 반자동이랑 수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현재 구매대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대행이든 이제 어떤 분야든 사실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잘하는 셀러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뭐 늦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2년에서 2년 반 동안 구매대행을 하면서 느낀 확실한 한 가지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더 구매대행으로 매출을 내고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구매대행 내에서 뭔가 한두 가지만 자기만의 것을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병합을 한다면 좀 구매대행 지금 아직도 좋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구매대행 외에도 브랜드 병행 사입이나 당근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진입장벽이 좀 낮은 파이프라인은 아무래도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주문이 한 건이 들어오면 그 한 건에 대한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해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해외 구매대행이 가장 좀 진입장벽이 낮고 시작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반자동, 수동, 대량 등록 중에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셨으며 그걸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들어봐서 좀 제가 자신감 있게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반자동과 수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순서는 수동으로 처음 시작을 하시고 반자동 갔다가 다시 수동으로 돌아오는 방법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실 때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 상품은 꼭 수동으로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동으로 직접 마켓에서 올려보면서 그 마켓의 업로드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히 학습하고 좀 익힌 다음에 이제 소싱은 직접 하되 업로드를 빠르게 해주는 반자동 방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질적인 소싱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싱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을 때 이제 이후에 다시 수동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수동과 반자동을 병행하면서 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대량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량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로 수많은 상품들을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소싱 실력 향상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대량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일본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병행 수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의 오는 차이점, 그리고 거기서 가장 추천하는 사업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구매대행이랑 병행 수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재고의 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고의 유무라는 차이점에 시작을 해서 이제 각 파이프라인의 장단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매우 적습니다. 리스크가 매우 적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매대행이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어떤 브랜드나 어떤 판매자의 제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있고 되게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걸 판매하다 보면 이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 구매대행이나 중국 구매대행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처음 시작을 하셔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나중에 브랜드 병행 수입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혹시 병행 수입하고 계시는 그 주력 상품들 몇 개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병행 수입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이제 브랜드 병행 수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육아용품으로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네, 육아용품으로 브랜드를 런칭해 가지고 이제 젖병 관련된 용품, 네, 이제 젖병 뭐 분유 세척기, 그 다음에 뭐 분유 소독기 이런 제품을 조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상품을 몇 개 정도 올렸을 때부터 매출이 조금 나오셨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반자동으로 구매대행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때 되게 조금 많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열심히 했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50개를 소싱을 하고 하루에 50개를 업로드하는 것을 이제 매일 루틴화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데 그 몇 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아 네 전 처음에 그거 생각보다 힘들던데
아,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소싱이나 업로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퀄리티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대표 이미지, 뭐 상품명 이런 거를 모두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 부분에 깊이를 낮게 하되 양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소싱 50개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되게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매크로를 많이 활용해서 하나 올리는데 한 3-4분? 정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한 상품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지. 일단은 저는 상품 1000개. 1000개. 네, 1000개 정도면은 사실 영업일로 따지면 20일이고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이거든요. 저희 이제 그 계획을 다 지켰을 때.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에 그 당시에 주문이 안 들어온 날이 없는 시점이 딱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좀 자리를 옮겨서 촬영을 해볼까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본 네. 구매 대행을 지금 중점으로 네. 하고 계시면 네. 일본 구매 대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중국 구매 대행이랑은 좀 다르게 보통 일반적으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에서 95%가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 구매 대행과 비교를 했을 때 파손 불량이 조금 적고요. 이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그 제품의 브랜드 자체가 거의 마케팅 광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마케팅이랑 광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일본 쇼핑몰 특성상 재고 이슈나 이제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와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구매 대행이 본질적인 이제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이게 좀 큰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일본 구매대행을 독학해서 네. 정품 소명을 해가면서 특수한 브랜드 제품을 팔았는데 네. 매번 재고 문제로 조금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아마존이나 라쿠텐 이런 데 제품을 소싱을 아예 안 했어요. 네네. 대표님은 일본 구매대행 하셨을 때 보통 소싱처는 어디서 하셨는지? 일단은 우연찮게 좀 반대로 저는 아마존 라쿠텐이 거의 80% 정도입니다. 아마존 라쿠텐이 80% 정도이고 나머지 20% 정도를 이제 각종 공홈, 이제 공홈이나 뭐 편집샵 네. 이런 데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 라쿠텐이 저는 대부분 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라쿠텐에서 보통 어떤 제품을 소싱하셨어요? 아,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는 사항이었는데, 이제 보통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캠핑, 낚시, 그리고 시계, 뭐 이런 식으로 전문몰, 한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명 다이소라고 이제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후자의 방식으로 모든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패션 잡화나 이제 식품 정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좀 판매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잘 판매가 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데 되게 작고 가볍고 사이즈는 작은데 비싼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뭐 자동차나 공업용 기계 부품, 이런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의 부품, 이런 부분이 조금 잘 팔리고 작다 보니까 리스크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 구매 대행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수동 등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많이 올려야 15개 정도 올리면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마진율은 높지 않은데 전 비싼 네. 제품을 팔아가지고 네네. 좀 하나 판매하면은 수익이 괜찮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일본 구매 대행은 네. 반자동으로 등록하셨는지? 아, 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국 구매대행으로 이미 수동을 조금 경험을 해봐서 저는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반자동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동과 반자동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의 초기 자본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흔히 무자본 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뭐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드는 이제 프로그램 비용도 들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될 거고, 기본적인 노트북이나 컴퓨터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무자본 창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건바이건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송해주는 시스템인 구매대행을 봤을 때 거의 무자본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배송기간이 길고 마켓 정산주기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초반에 조금 급성장하는 경우는 돈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조금 공교롭게도 첫 달에 바로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두 번째 달에 이제 3,000만 원이 나오면서 돈이 되게 많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막상 다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결제할 금액이 없으면 이 주문을 취소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구하게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금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나중에 있을 돈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판매를 하실 거고 만에 하나 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네, 주문은 들어왔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제 금액이 없어서 취소를 해주더라도 행복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 자본금에 대한 큰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네.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제 친구들도 맨날 구매대행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구매대행 네. 사업이 가능할까요? 아, 저도 제가 이 구매대행을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서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고 좀 알려달라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구매대행이 부업으로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퇴근을 한 다음에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 좀 조급해하지 않고 퇴근해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는 것을 꾸준히 유지하면 저는 충분히 월 매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부수익으로 하기에는 구매대행이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장 친한 친구가 구매대행을 네. 좀 알려달라고 네. 하면 추천드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네. 추천해줄 의향이 아주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 친구들 중에서 한 4-5명 정도가 제가 시작을 하고 현재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네. 포기했어요. 아, 근데 막상 이게 저도 보니까 포기로 가는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채널과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이고요. 이제 전체에서 한 60% 70%가 스마트 스토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에 몰리는 게 경험을 해보다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클린 위반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완전한 비즈니스라고 말은 못할 것 같거든요. 결국엔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남의 이미지를 또 도용하면서 상세페이지로 꾸며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몰리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쿠팡으로 조금 분할을 좀 시키고 싶고 뭐 기타 지마켓 옥션이나 11번가 쪽으로 좀 분할을 시키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은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패션 자파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이제 사이즈의 재고 품절 이슈나 그리고 가격 변동 이슈가 좀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그리고 포장 상태 이 부분의 이슈가 좀 커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패션 자파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테고리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서 추후에 이제 반응을 보고 나한테 잘 맞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카테고리 전문몰을 열어서 특화된 카테고리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마케팅 같은 거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케팅을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시도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 링크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희 제품을 모두 다 스마트 스토어 외에 네이버 블로그에 한 번 다 쭉 뿌려주는 프로그램이고 링크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인스타도 해봤습니다. 네, 구매대행으로 인스타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조금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는 했는데 예, 구매대행 자체가 배송기간이 좀 길다라는 특성이랑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전문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하면서 이제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특성 때문에 사실 크게 성공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광고라고 하면 네이버 광고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소신 방법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구매대행을 떠나서
어떤 분야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서 좀 잘하는 사람들을 저는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구매대행이랑 일본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제 중국 구매대행을 하는 스토어 그리고 일본 구매대행하는 스토어를 거의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찾아서 다 일일이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대 그 탑 판매자의 상품을 그대로 뺏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탑 판매자의 상품을 그대로 뺏겨서 올리는 행위는 뭐 당장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소싱 실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탑 판매자의 그런 상품을 그대로 뺏길 거라면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도 없고 요즘 시중에 팔린 상품만 쭉 뽑아주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일본 구매대행으로 중국 구매대행으로 잘 팔리는 탑 판매자의 스토어를 여러 개 찾아서 직접 분석을 하고 다양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해서 아, 이 브랜드가 일본 구매대행으로 잘 팔리는구나, 이 브랜드가 국내에서 수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게 저는 가장 초보자들이 해야 될 소싱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아직 대학생이시라고 들으셨는데 네. 그럼 지금 휴학 중이신 거죠? 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2월에 자퇴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몇 학년이셨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딱 자퇴했습니다. 좀 아쉽지 않으신가요? 되게 불안함이나 좀 주변에서 만류가 많았는데 사실 그 정도를 해야지 제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큰맘 먹고 자퇴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약간 그런 보험을 없애려는 게 자퇴의 목적이었어가지고. 아. 네, 뭐 이제 학교가 남아있으면, 아, 이거 잘 안 돼도 학교 나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자퇴를 한 거라, 사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빨리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구매대행과 그리고 당근 위탁, 그 다음에 브랜드 병행 수입 이거를 100% 자동화 시키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그렇게 100% 자동화를 이뤄낸 다음에 저는 온라인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제 유튜브 채널 오라인 채널을 조금 더 빨리 성장시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럼 그 오라인 채널은 거의 일본 구매대행 관련된 영상만 올리고 계신가요? 아, 오라인 채널을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일본 구매대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좀 정보를 나눔해 드리는 채널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구독할게요. 그러면 네. 월 1억 매출을 내신다고 들었는데 매출에 네.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구매대행도 그렇고 일본 구매대행도 그렇고 약간 공교롭게도 처음에 매출이 조금 급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노하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환경에도 되게 낯설고 그 분야의 능력치가 좀 떨어지고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되게 좀 많은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능력치를 쌓고 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좀 꾸준함이랑 노하우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반에 뭔가 시작할 때 확 시간 투자를 했던 게 비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하루 루틴이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하루 루틴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중국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말 없이 일만 했고 거의 22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도 단 한 번도 갔다 온 것 같지가 않고 거의 일만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달은 점이 아, 이 루틴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절대 장기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자 라는 마인드로 저만의 여러 가지 법칙을 조금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들어서 퇴근 후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절대 일은 물론이고 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저만의 법칙을 만들고 또 요즘은 루틴 자체에서 저는 888 법칙을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 최소 8시간은 꼭 잠을 자고 그리고 일은 최대 하루에 8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시간은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이제
제 사람들을 좀 챙기는데 시간을 쏟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나름의 하루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조금 계속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좀 만들고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그 극복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네, 재무나 돈 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업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당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팀원 UMF 인터파크 사건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팀원 UMF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매출이 조금 많이 나오는 마켓이라서 지금 현재 약간 약 2천만 원 정도를 정산금이 묶이면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월에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하나가 소멸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런 재무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장인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이상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나름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빠르게 조직을 구성을 하고 회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많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뽑고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이런 조직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과 잘 안 맞아서 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많이 어려움과 힘듦을 느꼈고 지금은 조금 이런 조급함이랑 급한 마음을 조금 버리고 그냥 지금 남아있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라는 마인드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인터파크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제가 이 상황에서 인터파크라는 그런 큰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머리띠를 두르고 어디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단지 할 수 있는 건 직원들과 다 같이 공지글도 올리고 좀 소통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머리띠 두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거를 더 하고 이것을 만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다른 거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조직을 구성하는 한 회사의 형태를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온라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도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하나의 회사 형태로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자동화시켜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 온라인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게 저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시작하고 싶으신 뭐 이제 네.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사업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로 돌이켜보면 저는 뭐 그 당시에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이쪽 분야의 뭐 경영자의 집안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는 쇼핑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택배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뭘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이제 시작을 한 이상 남들보다는 무조건 더 노력을 하자 이거를 지켰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문제에 대해서 꼭 나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굳이 구매대행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정보를 나누고 유익한 정보를 촬영하는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멀리서 오신 구매대행이랑 온라인 사업하고 네. 계시는 이제 현업 셀러분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제 대표님께서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은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